반가워요 친구분들. 항상 찾아주시는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강아지를 페인팅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단계별로 추가하였습니다. 스케치의 시작은 강아지의 높이와 크기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직선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기초에서 배운 도형을 이용하여 관찰하시면 쉽게 높이와 크기 및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크기와 높이가 지정되면 살짝 곡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과 코의 입의 위치도 최대한 찾아줍니다. 이 정도 완성하셨다면 이제 색상을 넣습니다. 색상을 넣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빛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분리하면서 밑색을 넣어주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색감을 찾아주면서 강아지의 오감과 깊이를 한 단계 올려줍니다. 털의 방향을 관찰하면서 목 부분과 가슴을 정리해줍니다. 멀어져가는 허리 부분도 색감을 찾아줍니다. 이제 윤곽을 정리해주면서 디테일을 찾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작업 방식과 노하우였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